안녕하세요. 저는 더람지역 전문 리얼터 피터킴입니다. 아무래도 CPA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 저는 부동산 시장 분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리얼터들은 매달 부동산 통계가 나오면 부동산 보드에서 정리한 도표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저는 데이터를 직접 더 손질해서 숫자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떤지를 분석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GTA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지난 7월 이후 바닥을 친 후 평균 집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표를 보며 거래 내역과 평균 집값이 7월 이후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리고 요즘 다시 오버 애스킹으로 팔리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샘플 데이터를 통해 7월달 대비 9월 오버 애스킹으로 팔린 집이 많아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나 언더 애스킹으로 팔린 경우 리스팅 가격 대비 실제 거래 가격 차이 퍼센티지도 분석해 봄으로써 시장의 현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련 뉴스를 보시면 집값이 여전히 내려가고 있고 더 큰 폭으로 내려갈 것이다, 큰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등등 부동산 시장이 더욱 식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집들을 보여드리고 오퍼에 참여하면서 보면 여전히 어떤 집들은 오퍼 날짜에 오퍼가 10개 이상, 심지어 어떤 집은 36개 오퍼가 들어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집들은 보통 최종 판매 가격도 당연히 리스팅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GTA의 부동산 시장인데 뉴스 기사와 현장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제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둘 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GTA, 도람, 오샤와의 통계를 보겠습니다. 코비드의 시작이었던 2020년 3월 그리고 평균 가격이 정점을 이루었던 2022년 2월 그리고 평균 가격이 바닥을 쳤던 2022년 7월 이후 7, 8, 9월 달을 보시겠습니다. 이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7월 이후 GTA 전체 평균 가격이 조금씩 계속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람 같은 경우 7월에 바닥을 친 후 8월에 가격이 살짝 올라갔다가 9월에 다시 살짝 내려왔습니다. 오샤와는 7월 이후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가격이 조금 올라갔으니 셀러스 마켓으로 돌아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바이어스 마켓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특별 제작한 분석 툴이 있습니다. Over and Under Asking이라는 툴인데요. 팔린 집들의 데이터를 보고 그 집이 리스팅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는지 낮은 가격에 팔렸는지 그리고 높은 가격에 팔렸다면 몇 퍼센트나 높은 가격에 팔렸는지 낮은 가격에 팔렸다면 몇 퍼센트나 낮은 가격에 팔렸는지를 통계를 내는 것입니다. 윗비와 오샤와를 기준으로 샘플을 뽑아봤습니다. 평균 집값이 바닥을 쳤던 7월을 먼저 보겠습니다. 윗비, 오샤와, 7월 한 달 동안 리스팅 가격이 60만불에서 100만불 사이 팔린 집은 199채였습니다. 이 중에서 약 38%가 언더 애스킹에 팔렸고 약 46%가 오버 애스킹에 팔렸습니다. 언더 애스킹 집들은 평균 약 4% 리스팅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고 오버 애스킹에 팔린 집들은 평균 약 11% 리스팅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9월달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윗비 오샤와 7월 한 달 동안 리스팅 가격이 60만불에서 115만불 사이 팔린 집은 197채였습니다. 이 중에서 약 52%가 언더 애스킹에 팔렸고 약 28%가 오버 애스킹에 팔렸습니다. 언더 애스킹 집들은 평균 약 3.4% 리스팅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고 오버 애스킹에 팔린 집들은 평균 약 9% 리스팅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7월 이후 평균 집값이 살짝 올라가기는 했으나 언더 애스킹에 팔리고 있는 집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집들을 보시다 보면 집 상태에 비해 가격을 낮게
리스팅 해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쇼잉을 해서 경쟁을 붙여 좋은 가격을 받고자 하는 리스팅 에이전트의 전략입니다. 이런 집들에 멀티오퍼가 심하게 붙어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36개 오퍼를 받는 집들이 가끔 있기는 하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바이어에게 힘이 더 실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9월 달에 뉴 리스팅, 즉 새로 올라오는 집의 개수가 11,237개였는데 이 숫자는 2002년 이후 9월달 수치로는 가장 낮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새로 만들어진 집을 생각하면 이 숫자가 지난 20년 사이 가장 낮은 숫자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 금리, 경제 등등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 때문에 집 매매를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이후 평균 가격은 약간 상승했습니다. GTA 부동산 시장은 기초가 튼튼하다라고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분석해 봅니다. 물론 이것 또한 전 세계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큰 상승이나 하락은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전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